죽음은 인생의 종말인가?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조직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생명활동의 종식입니다. 죽음의 상태는 언제나 신비와 미신으로 가려져 왔죠. 인간의 죽음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도 논쟁거리로 남아있고 전통적 신앙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인간은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이 죽음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하는 원인입니다. 죽음을 걱정한다고 해서 죽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를 평온하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황금기에,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기도 하는데, 어떻든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며, 누가 막는다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홀로 맨몸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일가친척과 친구와 친지는 죽은 자의 무덤까지는 따라가지만 더 이상 따라가지는 못하죠. 오직 생전의 선행과 악행만이 그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 나오며 이것은 생명순환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식물, 모든 모습, 살아있는 모든 것이 같은 길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향해 갑니다. 곧 가을이 오고 낙엽은 떨어집니다. 계절의 마지막이 오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에 낙엽이 진다고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인간도 낙엽과 같은 운명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금전 만능주의자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금전 만능주의자들은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생각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죽음은 보편적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예외가 없기에 우리 모두는 슬픔이라는 유산을 가지고 있죠. 부다는 죽음을 모든 살아있는 것이 겪는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답만 안다의 행복을 여는 지혜 중에서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익숙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에세이에서 죽음에 무관심할 때 죽고 싶다고 썼습니다. 죽음에 익숙해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죽음에 무관심해질 수 있는 길은 죽음을 알고 죽음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주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에 그리면서 죽음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달라이 라마도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시간 이래로 우리는 영원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삶을 탕진하게 하는 크나큰 위험에 빠뜨린다. 이러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죽음은 언제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즉 무상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상에 대해 명상을 하라는 것이죠. 듣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질문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생애의 마지막 날 마음에는 여유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고 의지할 곳 또한 아무데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후회뿐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순간에 훨씬 앞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달라이 라마가 말한 무상에 대한 명상과 같은 수행을 반복함으로써 죽음에 익숙해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삶과 죽음, 생사를 극복하는 방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미종토는 아미타불이 인지에 있을 때 자신의 중생의 생사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토의 건립과 생사의 극복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아미종토에서는 속세에서 겪는 각가지 걱정도 슬픔도 고뇌도 없습니다. 아미타경에서 사리브라 그곳을 무슨 가닭으로 극락이라고 했겠느냐. 그 나라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을 누림으로 극락이라 부른다 하였습니다. 반야심경에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셨다는 말과 흡사하죠. 정토에서는 아미타경에서 사리브라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아승직업이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듯이 정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한한 삶을 영위하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누구든 아미타불과 같이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고 본래 청정에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심성에 대해 통찰하게 깨닫는다면 정토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 문제가 비록 커다란 사태이긴 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출발점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신과 타인들을 위해 생사윤회에서 해탈하여
부처가 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정토를 이룩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고,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려고 발언해야 합니다. 누구든 진실로 보살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각자의 생사 문제는 각 보리심의 전개와 실천과 체득에 따라 해결됩니다. 아미타불이 정토를 이룩하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의 생사 윤회의 사슬을 풀어준 것도 보살심의 발언 48원을 일으킨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지혜는 무한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으로부터의 해탈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해탈하여 미래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현재의 삶을 파악하고 보리심을 발언해야 합니다. 이 보리심에 의지하여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찾아 실천함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일생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배양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중대한 상실이나 중병 혹은 임종의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허둥지둥 부처님 다리를 부여잡으러 안간힘을 쓰며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미타불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음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곧바로 출가하여 세자 제왕불에게 설법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토에 대해 사유하고 48원을 발언한 다음 그것에 의지하여 수행했던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큰 과제는 죽음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인연이 되어 함께 어우러지죠.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태어남이 있습니다. 생과 사가 반복되면서 윤회는 끝없이 이어지죠. 태어나서 죽기까지 또 병들고 늙는 등 갖가지 걱정 근심에 번뇌가 교차하니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생사윤회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다름 아닌 무명 때문이죠. 무명을 극복해야만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명일까요? 원각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을 일러 무명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비롯함이 없는 예로부터 각가지로 뒤바뀐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사방을 바꾸어 잘못 아는 것과 같으니 사대를 잘못 알아 자기의 몸이라 여기고 육신의 그림자를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다. 비유하면 눈병이 났을 때 허공에서 꽃이 보이거나 달이 두 개로 보이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허공에는 실제로 꽃이 없는데 눈병 난자가 망령되어 집착을 하나니 허망한 집착 때문에 허공의 본질을 잘못 알았을 뿐 아니라 또한 진짜 꽃이 나는 것도 모르느니라.
이런 까닭에 허망하게 생사에 매달려 헤매니 그러므로 무명이라 하느니라. 무명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잘못 인식함으로 인해 허망한 집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허망한 집착에 사로잡힌 몸과 마음이 태어나고 죽음을 자신이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생사윤회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과 번뇌 등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는 중생들이 마땅히 무명을 깨부수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원각경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남자여,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이는 이것이 허공에 꽂힌 줄 알면 곧 생사에 매달려 헤매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생사에 끌려다닐 몸과 마음도 없을 것이다. 애써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과 죽음은 본래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허공에서 보이는 환상의 꽃처럼 실체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몸과 마음 모두가 인연에 의해 생겨난 환상일 뿐 실체가 없으므로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될 몸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생사윤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는 것이므로 애당초 본성이 없기 때문에 생사윤회도 없다는 것이죠. 당나라 영가대사는 미혹된 때는 분명 여섯 세계가 있었는데 깨달음을 얻고 보니 대천세계가 없구나 하며 깨달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